자, 오늘 차량은 SM7 2.3입니다. 06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한 19만 정도 뛴 차량인데요. 이 차량 오늘 주행을 해 보니까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비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연비하고 연비 같은 걸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합 장착으로 해가지고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에 흡기 하나 하고요. 라파 플러스 원 신형으로 해서 저희가 구형은 이게 더 컸었고요. 신형으로 사이즈는 줄이고 효과는 더 나오게 만든 라파 플러스 원 신형이 15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가 에어클리너 통에 좀 많이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여덟 개 정도 했네요. 8개 정도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는 흡기는 7장, 그리고 여기 흡기관에 또 한 장 해서 알파 흡기 8장,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지금 이거 차를 내려갖고 떠질 못했는데요. 고스트 알파 배기는 많이 붙였습니다. 지금 고스트 알파 배기 한 16개 정도. 그래서 조합 장착해서 30% DC에서 장착을 했고요. 잠시 후에 제가 고객님은 뭐 타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또 쑥스러워서 말씀 못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 주행하면서 영상 좀 찍어갖고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짧게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SM7입니다. 06년식. 키로수는 이제 18만 9천이니까 거의 19만이 됐고요. 이 차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 장착 좀 그래도 배기를 많이 해서 고스트 알파 배기를 많이 해서 조합 장착으로 30% DC에서 장착 완료했고요. 지금 뭐 잠깐 밟고 있는데도 70km RPM이 장착 전에 제가 타봤을 때 RPM이 거의 2000에서 바뀌던 게 기아 변속이 1800에서 바뀝니다. RPM이 떨어지는 게 또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그 특성이 있고요. 고객님은 조금 타보기가 같이 타면 좀 쑥스럽다, 뭐 이렇게 간혹 고객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은 지금 제가 장착을 하고 테스트 주행을 나왔고요. 일단은 엑셀레이터를 좀 덜 밟아도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차가 좀 없을 때 이제 고스트 알파 배기는 출력이 많이 업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조차하고 차간 거리가 있는데 살짝 한번 밟아서 출력이 또 좋아졌는지 확인할게요. 장착 전에는 지금 엑셀 떼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차간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항속 주행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아까 저 밑에서부터 엑셀레이터 뛰고 왔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이렇게 살짝 뛰게 되면 오르막이지만 또 치고 나가는 힘이 틀려집니다. 고스트 알파 배기 장착해 보시면 출력이 그만큼 많이 업이 돼서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는 거를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저 위에 항속 주행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테스트 하려고 저희 그 풀코스로 해서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 장착 전에는 거기서 그래도 SM7이 다른 차에 비해서 항속 주행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SM 차량들이. 근데 또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제가 장착 전에는 한 50km에서 엑셀레이터를 뗐더니 저희 유턴하는 시점까지 한 10km 정도가 상승하더라고요. 지금 장착 후에는 얼마나 상승하는지 10km 약간 못되게 한 8km 60km 떴을 때 한 68km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 가서 차량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호 받고 똑같이 한 60 아니면 한 50에서 엑셀레이터를 떼어가지고 그 심한 내리막이 아닌데 얼마나 또 항속 주행이 늘어났는지 한번 체크할 거고요. 지금 언덕 고바이 주행인데 지금 70km 나오고 있는데 RPM은 1500밖에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힘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가서 한번 항속 주행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전에 내일 또 SM 그
그 SM5라 그랬나? 고객 한 분이 또 오실 것 같아. 예약 전화를 주셔가지고, 명절 전에, 그 일을 하고 또도 이제 가서 명절 세고, 저는 20, 그러니까 명절 센 다음 날부터 해서 월요일부터는 일단은, 매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연휴 때, 방문이 가능한 고객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제가 스케줄 잡아서 예약 시간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지금 엑셀 떼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엑셀도 살짝 밟았고요. 제가 가서 항속 주행이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보면 고객님들이 저희 제품 장착하고 평상시 운전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더라도 그런 그 내리막, 이런 일반 도로에서도 내리막을 만났을 때 어느 일정 속도까지 올려놓고 엑셀을 떴을 때 원래는 진짜 뒤에서 딱 잡아당기는 것처럼 하고 속도가 줄어야 정상입니다. 일부 차량들은 그래도 항속 주행이 잘 되는 차량들이 좀 있긴 했는데 요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반 차량들은 그렇게 킥다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뒤에서 딱 당기면서 그냥 속도가 줄었던 차들이 그냥 항속 주행이 늘어나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암만 해도 지금 명절 전이다 보니까 차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어 변속도 많이 스무스해졌고요. 앞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지금 엑셀레이터 떼었어요. 45km에서 떼었는데 지금 50km 됐고요. 아이고야, 지금 막 밀고 가는데 앞차가 안 가서 지금 45km 뗐는데 어우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60km까지 그냥 갔고요. 그러니까 45km에 뗐는데도 60km까지 갔고 지금 앞차 차간거리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가고 있습니다. 항속 주행 엄청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테스트 주행을 하고요. 일단은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 장착하고 바로 틀려지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 모터브레인즈 남양주 본사였습니다.